네, 7월 27일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평창동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갤러리 누크에 왔습니다. 예. 갤러리 누크에는 거기 이제 내가 거기 있었다 김지원 선생님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자연과 어우러진 아주 아담하고 좋은 그런 공간이죠. 크게 두 곳으로 이렇게 전시장이 대별이 되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한예종의 김지원 교수님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마침 우리 갤러리 누크에 조정란 대표님을 있어서 이 전시에 대한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이 어려운 상황에 이런 좋은 전시를 기획을 하셨는데, 이번 전시회를 갖게 된 이야기를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김지원 작가님은 여러분이 맨드라미 작가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시는 그 맨드라미 작업 외에도 김지원 선생님은 여러 작업을 병행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이제 작년하고 올해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그리신 작업들을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작가님은 코로나 상황 외에도 가족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하셨었어요. 아버님은 치매에 걸리시고 가족 중에 한 분은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셔서 힘든 상황이었고 또 제자 중에 아이는 또안 좋은 상황이라서 저렇게 헤드셋을 쓰고 있는 상황인 그런 여러 상황의 인물들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런 인물화와 정물화와 풍경화를 전시해서 그세 회화의 세 장르를 통해서 이 회화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전시로 기획되었어요. 근데 제목이 거기제라는 제목은 내가 거기 있었다라는 그 조선시대 최북이라는 그 작가의 호예요, 거기제가. 그 호에서 이 제목을 따왔는데, 이 작가가 내가 거기 있었다라는 그런 상황을 한번, 여기에 있었다는 그이 어려운 시기에 있었다는 상황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오이 마사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오이 마사지라는 것이 작가에게는 그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열이 많이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열을 식혀주는 오이를 얼굴에 붙이면 열이 식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이 마사지하는 인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인물 오이 마사지하는 인물을 그리다 보니까 예전에 94년 이제 독일 유학 시절에 그렸던 그 작품이 기억나더래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다는 그런 기억을 통해서 뭔가가 예전과 지금 상황은 달라졌지만 그 상황을 표현하게 되는 그런 신기한 자신의 그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경험했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 눈이 여러 개가 있는 인물인데 이, 왜 이렇게 눈을 많이 그리셨어요?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 눈으로 보면 세상을 좀더잘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램을 저렇게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오이 마사지를 하는 이 인물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런 표현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작품을 봤을 때 네. 그냥 재미있게 봐줬으면 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심각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해보는 그런 인물화로서 그냥 가볍게 봐주셔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보면 오른쪽 위에 네. 저 까만 작품이 네. 그 94년 그 독일 유학 시절에 그렸던 네. 그 오이 마사지의 그 단초가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작품을 그 서버에서 찾아서 네. 같이 전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인물화를 어떻게 그릴까 많이 고민을 하셨대요. 이번에 네. 전시를 이렇게 인물, 풍경, 정물을 그리기로 하면서 이런 식의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인물도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그리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나름 재미있는 그런 전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미술계에서 김지원 선생님은 회화의 본질적인 것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또 이런 작가로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네, 지금 별채 전시장에서 나와서요. 우리 본 전시장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해왔던 그 작업, 고궁, 해태. 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계곡 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네요. 그림을 보면서 좀 시원함을 느껴보시죠. 네, 독도 위에 화가네요. 이상 평창동 누쿠 갤러리 김지원 개인전에서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